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난 긴급 생활비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알아보기 Q&A 네 가지.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은? 첫 번째, 편리한 인터넷 접수. 신청 기간은 3월 30일 월요일에서 5월 1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서울복지 포털에서 신속 간편하게 접수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는 필수이며 공적 마스크 오브제와 동일합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접수. 신청 기간은 3월 30일 월요일에서 5월 1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고령, 장애 등 거동불편자 대상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 02120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는 4월 16일 목요일부터 합니다. 두 번째, 지원 대상과 금액은? 서울시 거주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소득 계산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 합산 기준입니다. 1인 가구 월소득 175만 7,194원, 지원금액 30만원, 2인 가구 월소득 299만 1,980원, 지원금액 30만원, 3인 가구 월소득 387만 577원, 지원금액 40만원, 4인 가구 월소득 474만 9,174원, 지원금액 40만원, 5인 가구 월소득 562만 7,771원, 지원금액 50만원, 6인 가구 이상 월소득 650만 6,368원, 지원금액 50만원. 제외 대상. 첫 번째,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 돌봄 쿠폰 지원 대상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 지원 대상자. 두 번째,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세 번째, 실업급여 대상자. 네 번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다섯 번째, 청년수당 수급자. 세 번째, 지급은 어떻게? 신청일로부터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이 소요되며 지급 결정이 되면 서울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택일하여 지급. 서울사랑 상품권 10% 추가 지급, 5% 캐시백, 동주민센터 가입 필요 없음. 선불카드, 신분증 지참 후 동주민센터 방문, 카드 직접 수령. 사용처는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네 번째, 사용 기한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6월 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 이후 소득 조회를 통하여 지급 결정이 완료된 지원 대상자에게 모두 지급됩니다. 저도 저번 주에 신청을 바로 하려다가 그 서울사랑 상품권이랑 선불카드랑 뭐를 해야 될지 몰라서 또 한 주를 미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착순이 아니라고 하니까 잘 비교를 해보고 본인한테 맞는 걸로 이렇게 신중히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기가 뭐 모두에게 힘든 시기잖아요. 그쵸. 정부에서 이런 혜택을 주니까 서울 사시는 분들, 뭐 다른 네. 지역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네. 꼭 신청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